저녁을 먹은 지 몇 시죠? 시간이? 현재 시간이? 현재 시간이 어떻게 되죠? 11시 반. 아까 4시경에 저녁을 먹고 그 이후로 저녁을 못 먹었어요. 지금 몇 시간? 7시간째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지금 이거 먹으려고 시간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몸무게가 72.5kg예요. 그래서 72.3kg가 되면 이거 먹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팥빵 먹고 밤 채시는 걸로? 단팥빵 먹고 바로 사우나 들어가서 땀 빼고 다시 72.6kg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지금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인터뷰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할 수 있다! 파이팅!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배고파. 다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11월 21일 월요일이고 이제 남은 거는 저한테 이번 주 일요일에 토익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토익 시험을 위해서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토익 신토익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토익은 아직 한 번도 안 풀어봤는데 신토익 모의고사를 한 3개 정도 풀고 이번에 시험 보러 들어가겠습니다. 아직 제가 900을 못 넘었거든요, 토익을. 저번에 봤던 게 885점 나와가지고 다시 해야 돼요. 930점 정도 맞는 게 목표인데 뭐 이과생이라서 막 950, 60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고 900 정도만 넘기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900을 이번에 일단 900 넘기는 걸로 목표를 삼고 그리고 한 번 정도 더 봐서 920, 30 정도 예,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끝나면 이제 한국사랑 그리고 오픽 그 영어 말하기 시험을 준비할 거예요. 맨날 유튜브로 영어 배우면서 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 오픽이 더 낫다고 해가지고 오픽으로 준비하려고 그래요. 말하기 시험은 일단 이번 주는 영어 공부에 좀 신경을 쓸게요. 그리고 운동도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나 예선 탈락했어.
잘 진행 됐습니까? 오늘 괜찮은 것 같아. 오늘 괜찮은 것 같습니까? 상태 안 좋았는데 그런대로 되고 있어. 아 그렇습니까? 네. 마무리 나오는 거 아니지? 마무리 잘 하십시오. 이거 나오는 거 아니지? 아니 나오지 않는 건 찍지 않습니다. 안 돼. 저는 후문 쪽에서 하는데 가끔 이거 빵 사러 저 빵집이 되게 싸거든요. 그래서 빵 사러 정문 쪽에서 빵 사고 후문으로 다시 외대 쪽으로 돌아갑니다. 이러면 한 20분 정도 걸어요. 개이득. 여기가 회기역에서 외대역 가는 길 사이인데 저번에도 한번 지나갈 때 오토바이랑 자동차랑 박더니 이번에 사람이랑 자동차랑 박은 것 같아요. 모두 조심하십시오. 제가 빵을 좀 좋아해가지고 우선 이거 에그타르트, 마늘 바게트, 카스테라, 롤케이크랑 이게 크림빵, 소보루. 그리고 무슨 단팥? 이거 뭐라 그러죠? 아무튼 깨찰빵? 깨찰빵?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사왔습니다. 오늘은 우선 마늘빵부터 먹을게요. 찾아 헤매는 내가 사준 옷을 또 입고 온 그대 봤을 때 사랑해줘요 사랑해줘요.